강원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여자부 경기입니다. 6번에 가드 박보미, 7번에 가드 장유영, 17번에 포워드 김두나랑 선수가, 4번에 손혜림 선수가 가드, 7번에 구지수 선수 또한 가드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권민아 선수가 센터를 맡겠습니다. 자, 용지수 선수와 김두나랑 선수의 점프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첫 볼은 수원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장유영 시작하자마자 돌파, 그리고 두 점까지 올려놓습니다. 이 경기 골을 싸움을 지금 초반에 너무나 야투율이 좋지 않은 양팀, 그리고 단독 돌파 이후에 장유영의 두 번째 득점까지. 최윤선이 빠르게 들고 올라갑니다. 장유영 오픈 찬스에서 석점까지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홍차영의 오픈 찬스, 그리고 석점까지 성공합니다. 교체 들어온 이은지, 2점 슛 왕이었죠. 그리고 먼 거리에서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한림대학교의 첫 번째 슛은 김두나랑, 앞쪽에 용지수 두고, 그리고 레이업까지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김윤선, 다시 한번 장유혁의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샤클라가 10초 안쪽, 최윤선 돌파 이후에 돌아서면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장유영, 그리고 석점 슛까지 적중합니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자, 최윤선이 공을 받았고요. 자, 2초 안쪽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1쿼터 경기, 2쿼터 경기 구지수의 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은지 쪽으로 손혜림, 구지수의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이은지, 구지수 리턴 패스, 그리고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뱅크슛 들어갔어요. 26대19. 범민아 두 명 사이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해놓습니다. 어느덧 점수차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박경림의 단독 돌파 이후에 레이업까지. 트랙 디펜스에 걸렸었던 한림성심대학교, 윤영주 이어받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윤영주. 자, 이른 시간부터 박보미 선수가 파울아웃을 당했습니다. 김효진의 먼 거리에서 석점, 림 사이에 꼈습니다. 보기 드문 진기한 장면. 나오는 박경림을 잠깐 봤었는데 그대로 던졌어요.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장유영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김효진 먼 거리에서 석점을 던졌습니다만 들어갔어요. 임유리의 석점포, 최윤석 권민아의 스틸, 그리고 빈 골문을 향해 본인이 두 점을 마무리했습니다. 외곽으로 임유리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3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은지 빼주고요. 김두나랑 먼 거리에서, 그리고 본인이 돌파 이후에 레이업까지 보입니다. 최윤선 먼 거리에서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44대28. 순식간에 벌려지고 있는 점수 차이, 용지수 비어있는 곳을 바꾸어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3쿼터 첫 번째 득점. 지금 파울은 수원대학교 자유투로 연결됩니다. 한 번에 아울렛 패스, 손혜림을 받고요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김효진의 석점 슛 적중합니다. 무려 한림성심대학교가 벌써 다섯 개입니다. 왼쪽으로 다시 한번 최윤선 이어받고요 그대로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두 명 사이 비어있는 도현지를 받고요 도현지 두 점 들어갔습니다. 김두나랑 골밑 돌파, 그리고 본인이 두 점 올려놓지 못했고요 리바운드는 수원대학교, 그리고 석점 슛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장유영의 리바운드, 그리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다시 장유영의 리바운드, 연속 네 번의 리바운드, 최윤선의 두 점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아울렛 패스, 김두나랑을 받고요 두 점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62대34. 이은지, 이은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뱅크슛으로 박경림이 루즈볼 따냈습니다. 이은지의 스틸 성공. 아웃넘버 상황, 이은지가 본인이 직접 두 점 성공합니다. 이제 10초 남은 상황, 앞쪽으로 권민아를 받고요 권민아 두 점 들어갔습니다. 손혜림 김민정을 받습니다. 권민아 김민정, 여기서 김두나랑의 스틸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김두나랑은 오반칙으로 오늘 경기를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이은지 비어있는 골문을 향해서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권민아 바운드 패스, 권민아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바스켓 카운트까지. 샤클라고 6초 남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돌파하면서 두 점. 김민정도 파울아웃입니다. 내림
구지수 앞쪽에 비었습니다. 이은지 두 점 성공했습니다. 구지수의 석점퍼 들어갔습니다. 앞쪽에 권민아를 봤습니다. 권민아 돌아서면서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70대 샷클락 5초 최윤선이 돌아서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리바운드는 최윤선 다시 한번 이은지가 빼냈고 권민아 단독 찬스 두 점 성공합니다. 3분 안쪽 앞쪽으로 최윤선 리버스 레이업 골 살려냈습니다. 계속해서 임유리 앞쪽으로 최윤선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장유영 안쪽으로 파고드는 베이림에게 돌아서면서 훅슛 성공했습니다. 82대 60 손혜림에게 빼주고요. 왼쪽에 와이드 오픈 이은지 석점 들어갔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득점 홍차영의 석점슛 들어갔어요. 장구원먼 곳 다시 한번 손혜림 그러나 공격 송가지 못하면서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85대 66으로 수원대학교가 큰 점수차로 앞서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